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방요. 지금 여러분 뉴질랜드 이틀차인데 어제 새벽 3시에 자가지고 현재 시가 새벽 6시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두 가지 컨텐츠를 같이 할 겁니다. 개 그물망에다가 닭을 달아가지고 낚시처럼 던져서 해변에 있는 개를 잡는 개낚시 컨텐츠 하나 하고 해루질 컨텐츠를 또 해가지고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배! 또 이 추배를 보면 우리 빠도미님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추배! 자, 그래서 여기요 캠핑 갔다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뉴질랜드 날씨 괴롭겠네. 자,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비가 솔찬이 오네요. 아주 그냥 겁도 안 나. 지금 난리 나버렸어 지금. 저쪽 건너편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세팅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했던 꽃게 낚시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꽃게망입니다. 요거를 3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게망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파망이 있어요. 여기다가 미끼를 넣었는데 닭을 썰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원래 양파망에 넣고 하지 않나요? 양파망은 미끼가 로스 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많이 처먹으라고. 많이 처먹으라고. 하루 만에 습관 나온다. 자, 여러분 저런 식으로 닭다리 두 개랑 닭날개 하나 해가지고 5분에서 한 10분 사이 딱 던져놓고 걷으면은 그 사이에 개들이 이거를 먹으러 왔다가 그물이 샥 움직이면서 개들 사이에 걸려서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분 10분 던져놔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보로 한 50m 정도만 옮겨서 해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에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현재 이 개그물 낚시가 불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낚시인데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원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샌드폴이 라고 하는데 바다에 낚싯대를 고정해 주는 겁니다. 형님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4살 상상력이 또 오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런 언덕을 넘으면은 해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와, 파도 개세 롯됐다 여러분.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자, 던져보세요. 야, 어 나이스 플라이어 가네. 자, 다음 초짜 형님. 형님 던지. 오, 역시 마지막 3번 타자. 자,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봐. 오! 원투 좀 쳐봤어? 제가 개그물 낚싯대 3대를 불어들여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대 박아놨거든요. 자, 이제 5분에서 10분 있다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다는 배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1분만 기다렸다가 걷어보고 배가 있으면은 계속하면 되고 배가 없으면은 포인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쪽으로. 누가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온 소식 같은데? 뉴질랜드 낚시명의 홀리코리아 님이 할렐루야.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어. 믿읍시다. 확확 채줘야 돼. 확확. 그래, 얘 개들이 걸려요. 오! 없어, 없어. 자, 여러분, 저거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건져보세요. 뭐 없어요. 어 있다 있다. 야야야야야야 있어 있어. 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와와와와와와와. 땡기실 때 얘가 떨어져 나가요. 아 살살 살살 해야 돼요. 우와차. 안돼 어디 갔어? 안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거는 근육질 약간 없는 거예요? 없어 없어.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라삭 라삭. 자, 저기 오고 있습니다. 우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등 이것만 깨다시 꽃게랑 똑같고 전체적인 모양은 달라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바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잡힌대요. 더 들어가. 더 더 더 더 들어가. 레디. 오 좋아 좋아. 자, 형님 던져주세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더 더 더 더. 됐어. 나이스. 빨리 나와.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풀어보면은 삶을 때 물이 빠지면서 더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아 역시. 자, 여러분 던져놓고 1분 뒤에 다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진짜 한 20분 정도 있어야 좀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1분 됐었는데 바로바로 잡힌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1분 돼야 되는데 지금 5분 정도 뒀거든요. 제발 만화라. 야, 와, 이거, 야, 뭔데, 뭐야? 저거 뭐 걸려있는데? 뭐 건 거예요, 저거? 이게 뭐야? 개가 없겠는데, 이거? 아, 엉켜버렸네. 자, 그물 좀 풀어주고 바로 다시 던져줄게요. 지금이야! 자, 다시 5분. 자, 까만 형님이 이제 건져보실 거예요. 무슨 포켓몬스터 같소? 왔다! 제발, 제발! 없어요. 깊이 던지면 안 되나 봐. 올라가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뭐야 걸려있어. 뭐야. 역시 우리 형님. 아니 1분도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손으로 잡아야 돼. 아니 가자. 아니 뭐야 바로 건졌어요. 몇 마리예요 지금? 세 마리. 10마리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10번만 던지면 됩니다. 야야야야야. 어슬렁거리지 마. 아까 저리 계속 어슬렁거리고 꺼내 리발렛이야. 내 개야. 뒤질라고. 갈매기 아닌데 이거 뭐예요? 어 펭귄이다. 아 펭귄이 죽는구나 이렇게. 아유 좋은 곳으로 가라. 이게 펭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이 완전 다르다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포인트 옮겼고 던져볼게요. 자 하나 던졌고 자 두 개 던지고 다시 대기 라상라상. 안녕하세요 볼리코리아네. 지금 세 마리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저희 목표 5마리입니다. 라면 딱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한 큐에 5마리 잡아드릴게요. 와
할렐루야. 벌써 예사롭지가 아니고 포인트를 보고 있잖아요. 아. 불교님 이렇게 보면은 속에 뭔지 다 보이세요. 교주 아니에요. 자, 그가 왔습니다. 홀리 코리아. 어, 어디까지 들어가셔? 우와. 어, 저렇게까지 해야 돼? 홀리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래도 한 마리 있네. 두 마리, 오, 세 마리. 우와. 야, 야,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아, 역시 홀리 코리아. 홀리 코리아.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아까 다섯 마리 잡는다고 했잖아. 아니, 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왜 다른 거예요? 현지인, 역시 현지 뉴질랜드도 안 나와. 지금 저 정도 충분한 거 같지 않아요? 저 정도면 완벽하죠. 자, 여러분 일단 저 개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에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영상 컨텐츠가 항상 다 잡고 요리하는 건데 이번에는 중간에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에르지에서 그걸로 또 먹고 두 번하고 두 번 쳐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라면 끓여 라상라상.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깨다시 꽃게랑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더 세모 모양? 더 세모 모양. 깨다시는 중구스러운데 얘는 약간 세모 모양. 튀겨먹으면 맛나겠다. 아, 기가 막히죠. 이 깨다시 꽃게가 원래 한국에서는 튀겨먹어요. 왜냐면 이게 등갑이 연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라면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워터야. 자, 원래는 칫솔 같은 걸로 구석구석 걔는 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는 괜찮아요. 왜냐면 얘네는 모래게잖아요. 뻘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먹을 때 물이 좀 씹히면 그것도 옵션인 게. 자, 여러분 이제 손질 끝났고 육수 내려갑시다. 들어가라. 와, 야, 와, 이거 진짜 육수 제대로일 것 같다.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다 됐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이게 개인가? 이 개 드시나요? 아, 보여줘야 돼요? 또 보여주세요. 오늘 엄청 보여주시네. 초베르. 저는 그냥 라면만 먹겠습니다. 저도요. 이 개가 튀겨먹으면 맛있는데 삶으면 비린 거 못 드시는 분은 못 먹더라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초베르. 초초? 드세요. 와, 개맛 미쳤다. 와. 개맛 있어요? 개맛 있어. 추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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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맛있는 라면 맛을 보려면은 뉴질랜드에 오시면 됩니다. 홍보대사 되는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목사님 찾으세요. 와, 이 캠핑카에서 먹은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미치겠죠, 형님? 아, 진짜 돌아버린다, 이거. 아우야. 뉴질랜드 살겄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이게 바닷가 앞에 캠핑카를 설치하고 직접 잡을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살면서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루질, 그것도 타지에서 해루질을 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 미국에서도 해루질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해루질 할 곳이 없었죠. 바다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파도가 안 좋긴 해서 조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해루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오호. 또 이게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저 홀리 코리안 최고. 자, 여러분 이제 해루질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홀리코리아님이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뉴질랜드 호레이 한 마리 사온 줄 알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쪽이 바다인데 이쪽 말고 이 언덕을 하나 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해루질 하면 더 좋은 조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와, 좀 보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아, 저기요. 야, 비만 안 오고 너만 없으면 아주 기가 막히는데. 개쳐맞고 있어요. 자, 마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루질을 바다로 왔습니다. 와, 진짜 멀리 왔다. 와, 해외 해루질을 하니. 자,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괜찮습니다. This is New Zealand. 자, 여러분 저희는 현재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다 찬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고등 같은데 우리나라 고등이랑은 완전 다르게 생긴 그냥 검은 콩 같아요. 거리가 멋있다. 자, 그래 보시면 여기 해초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해초들 주고 가고 그리고 못 나가는 느린 애들 있죠. 고등 이런 애들. 뭐 찾으셨어요? 나팔고동. 나팔고동이요? 우와! 이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잡으면 안 되네요. 그 뉴질랜드에서 잡아도 돼요. 뉴질랜드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쵸. 와, 우와! 천연기념물 언제 먹어봐. 야, 또 있어, 또 있어. 뭐 또 있다고요? 또 있어.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이런 틈에 있구나. 와, 나팔고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야, 여기 무덤이에요.
와! 들어가라. 여기 또 있어. 엄청 많은데? 야, 뭐야? 대박이다. 이게 진짜 나팔고등이에요? 아, 이건 나팔고등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다르네. 이게 나팔고등이에요? 네. 와, 진짜 다르다. 여러분, 이따 생계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뉴질랜드 성게인데, 우와, 보라 성게에서 약간 옆에가 깎인 느낌이네요. 자, 요거는 방생해줄게요. 제가 장잘난다라는 유튜버 하고 계시는데, 첫날에 잠깐 인사드리고 갑자기 살아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나 봅니다. 근데 파도가 괜찮으세요? 누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금방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많이 잡아주세요. 목숨 걸지나. 저희는 워킹으로 하고, 장잘난다님은 들어가서 스킨해루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사카쪽인데, 완전히 지금 다르게 생겼어요. 무늬가 너무 예뻐. 한번 따볼게요. 플라야 그래. 무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카 쪽에는 이런 블랙 팁, 브라운 팁이 없는데 얘네는 그리고 바닥 색깔 좀 다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수 대비. 개. 우와. 근데 개가 신기하게 생겼어.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진짜. 어? 얘 탈피했네. 이 탈피 껍질 옆에 있어요. 강아, 그 탈피했는 것 같아. 예, 해봐. 말랑말랑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다리가 너무 길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죠? 거미 같다, 거미. 네, 니 오늘부터 이름 거미개다. 바로 지워버려야죠, 얘네. 거미 좋아! 말랑말랑 해가지고 여러분, 살려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좀 다른 게, 이 돌이 굉장히 다 둥그스름 합니다. 동해안 돌들이 이렇게 둥그스름 하지 않거든요. 약간 각자인데, 여기는 뭔가 다 둥그스름 해요. 여러분, 말미잘인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엄청 뻘건 루랄처럼 생겼거든요. 말미잘은 여촉수에 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자, 이런. 어, 뭐야? 개 크다. 개 한 마리 지나왔어요. 커요. 와, 기다려. 여기 있다. 와, 어디 갔어? 와, 진짜 미친놈이야, 이거. 넌 뒤졌어. 아, 다쳤다. 뒤졌다. 지금 여기 다쳤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난 다쳤고, 너는 먹힌다. 이야, 진짜 겁나 빠르다. 아, 물지 마. 오, 이거 우리나라 톱장저개 새끼 같은데 다리 다 부쉈어요. 미안해, 가져가야 돼. 새끼가 아니라 톱장저개처럼 생기네요. 톱장저개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다. 어이, 볼 거 많네. 이게 지금 제일 크죠, 나팔고등. 나팔고등이 뭐야? 이거 나팔고등의 특징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 줄이 더 선명해지고. 아, 이게 네. 줄이 있는 게. 버려. 저기 빠도님이 낚시하는데 저 한번 구경해볼까요? 빠도님이 지금 고등계에서 가셨거든요. 됐거든. 잡았다. 어, 잡았어요? 뭐야? 뭐야? 바로 잡았어요. 뭐야? 우와. 뭐야? 용치. 우와, 사이즈 좋은 거죠? 사이즈 겁내 좋은 거예요. 여기 40cm까지 나온다니까. 용치가요? 와, 얘도 구워 먹어요? 예, 얘도 먹죠. 먹어야죠. 이거 원래 이래요, 얘? 네. 엄청 날카롭네요. 일단 키. 키. 어유. 다음에 방금 깬 소라. 소라를 네. 딱딱한 부분에다가 좀 끼워야 돼. 아, 딱딱한 부분. 우와,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야. 벌써 한번 맞으신 거 아니죠? 아, 여기 포인트 죽이네. 오, 와, 저도 다 잡았어요. 보이시죠? 우와! 아니, 무슨, 갓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작살난다님 스킨에루즈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발 다양한 거 많이 잡길. 저기, 맞지 않아요? 물? 우린 여기서 보게. 아, 여기서. 와, 천연동굴이다, 이거. 맞죠? 우와, 물 뚝뚝 떨어진 거 봐. 아니, 그 생각나네. 그 영화 킹덤 있잖요. 좀비 뭐, 나온 거. 약초. 거의 저 사람 아니요. 약초. 약초꾼, 저거 저 사람 아니요. 분위기가 볼룸 나온 것 같아, 볼룸. 또 여기 뉴질랜드가 반지의 제왕 촬영지거든요. 여기 있네, 그, 프레셔스. 와, 이거 진짜 끝장난다. 내가 여기 딱 숨어있을게. 딱 몰래 내가 볼륨같이 탁 올라간 게. 아우, 좋아. 나가자. 형님, 거기서 뭐해요? 가요? 근데 여러분, 보통 저런 구례는 뱀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뱀 한 마리가 나와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독충이나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포유류들 있죠. 사자나 요런 거. 이런 게 전혀 없고, 좀 인간을 위한 나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잡으셨어요? 소라! 소라! 조심하세요! 우와, 뭐야! 와,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진도렘이 아니야? 진도렘이에요? 진도렘이. 우와! 구멍시비로 4자로 나오네. 제발. 아, 뉴질랜드 넘버원 텐션. 뭐야? 뭐도 잡으셨어요? 남팔고등. 우와! 우와! 사이즈 봐요, 형님. 한국에서 유명한 사이즈 먹으면은 진역 30년. 남팔고등은 천이 이렇게, 어쩌, 이게. 와! 작은 건 없었잖아. 네. 쓰면서 줄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왜 나팔고등인가 하면은 옛날에 이걸로. 소리 들려요? 네, 들리네요. 뉴질랜드 넘버원 텐션.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잠깐만, 진오렘이 어딨어요? 와, 진오렘이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눈이 다르지 않아요? 눈도 지금 좀 다른 것 같고. 형님 봤을 때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진오렘이 맞는디 네. 올라오면서 지금 열받아갖고 눈이랑 빨개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무늬는 비슷해요, 한국이랑? 그치,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자, 여러분, 키. 아, 저 짱님. 한국의 자존심을 내가 보여주겠어. 어, 왔어. 왔다. 왔어. 2억이 걸리고 지금.
미역이 달려왔네. 아이고 형님, 어디서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세요? 나는 한국에서 먹어주지 뉴질랜드를 아니야. 자, 여러분 아까 개 잡다가 여기 파라에 있는 갈매기 1호한테 피 개 묻었습니다. 복수 좀 해주세요. 개로 낚시를 해주세요. 구멍치기 하면 또 누굽니까? 진짜 무대끼냐. 자, 요 개를 묶어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다리 한 짝으로 뉴질랜드 돌둥 한번 잡아주겠어. 아, 와, 저게 더듬이요? 우와, 더듬이. 뭐야? 저 더듬이는 먹고 났네요. 배탈라. 괴롭게 생겼어. 어렵네. 아유, 숫자 형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게요. 혼자 잡는 줄 알고. 괜히 못 잡은 게 아니요. 계기 없어. 여기 뉴질랜드.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 잡았는데, 자 여기 쥐너름인데 노림이랑 쥐너름이 차이점이 뭐냐면 꼬리 끝을 보거든요. 꼬리를 폈을 때 요렇게 약간 직각이거나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면 쥐너름이고 앞으로 둥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노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쥐너름이 같은데 이게 뉴질랜드 모양으로는 켈프피시라고 합니다. 근데 노림이보다 무늬가 좀 더 복잡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지. 그죠. 자, 그리고 용춘 올리기 요거는 어이구, 야, 아가리 이빨이 원래 이래요? 아가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것 같고. 네. 조심해야 돼.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어우, 야, 씨,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야, 대박이다. 어. 자, 그래서 조그마한 소라 이런 거는 조금 방생을 해서 논아서 가져가서 바로 추배를 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꺼져라. 자, 여러분 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개를 잡았는데 집게 보세요. 정갈 같아. 자기 몸만 합니다. 집게가 너무 비율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멀리 꺼져. 개 귀엽죠? 여기도 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에요. 튀지라 임마. 지금 이거는 우와 폐각이거든요 그냥. 우와 대박이다. 폐각인데 와 이거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조심히 가. 와 진짜 크다. 이제 진짜 집에 갈게요. 나딱나딱.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잡아온 녀석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는 뉴질랜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라 같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팔고등이라고 해가지고 멸종위주고 1급인데 뉴질랜드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고 쥐노래미 용치놀래기 요렇게 잡아왔거든요. 자, 근데 나팔고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고동 중에 유일하게 불가사리의 천적입니다. 자, 근데 나팔고등이 우리나라에서 왜 멸종위종이 됐냐면은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간 겁니다. 뉴질랜드에는 보셨다시피 그냥 질감에서 죽습니다. 요거는 스킨으로 좀 큰 걸 잡은 건데 홀리코리아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감대에서도 요런 게 나온대요. 요것도 보고 굉장히 아쉽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나온대요. 크기가 거의 한 30cm에 육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요 맛을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로 먹을 거냐면은, 근데 여기 뭐가 유명하죠? 뉴질랜드는 피시앤칩스 좋아해. 아, 네, 형님, 원래 어디 분이세요? 충청도요. 형님, 충청도잖아. 전라도요! 아, 피치앤칩스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 생선 두 마리 당연히 피치앤칩스에 들어가고요. 나팔고등 요 큰 거를 제외한 나머지도 싹 다 한번 삶은 다음에 다시 튀겨서 피치앤칩스의 재료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사실 피치앤칩스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살아있었으면 회로 먹었을 텐데, 지금 살아있지 않아가지고요. 기본 소라 먹듯이 데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앤칩스는 제가 봤을 때, 뉴질랜드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게 또, 브라더 빨리 일어나, 지금 여기 양 일단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워터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워터야. 닥쳐. 어우, 됐습니다.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제일 세게 딱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비늘을 먼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미 비늘이 엄청 얇네요. 근데 되게 거칠어요. 어우야, 와야, 여기 난리 났다야. 벽 청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거칠다. 칼로 조져도 저기 붙어서 뻐기는 거 보세요. 조져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방금 봤어요. 한숨에서 현타 오는 거. 따님한테 한마디. 아빠 열심히 하고 있다. 뉴질랜드 거라서 좀 더 억센 것 같은 거. 우리나라 안 그래요? 아, 이 정도 아니요. 아, 그래요? 손만 대도 바로 벗어져 버려. 아, 진짜요? 워터. 워터야 해야지. 뉴질랜드 거잖아. 워터. 뉴질랜드가 충청도랑 섞여 있는 것 같소. 어, 얘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주디야, 아빠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 얘는 근데 시원하게 벗겨집니다, 여러분. 내장 싹 다 빼주고 깨끗하게 한번 씻어줄게요. 옆에 날려주고 이렇게 해놓고 필렛을 한 번에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한번 초짜 형님 보여주세요.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인데 형님? 빨리한테 잘 보일 기회. 뭔 소리야? 빨리 해 임마. 이렇게 장갑을 껴주시고. 아, 형 부담되는 기회 이거. 아, 이게 또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 이거 초박형이요. 뭔 소린가 해네. 어우야, 워터야. 전라도 버전 있나요? 워터야. 롯데다, 롯데. 충청도승. 워터. 안에 굳은 신장 싹 다 빼주고요. 형님, 그 신장 잠깐 하고 계세요. 저 물 끓어서 소라 넣어도 돼요? 가지마. 자, 이렇게 싹 다 내장 뺐으면은, 어, 야. 한번 긁을 때마다 비늘이 계속 나오네. 이게, 충청도 못 옮겨. 친구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아, 그러면 두 분이 동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끓일 때 라삭 사무라이로 딱 준비됐나요? 예, 갑니다. 라삭 사무. 오, 이거 잠깐만, 엔지. 라삭 사무라이. 기가 막히게 던져버렸어. 야. 여기 보면은 갈비뼈가 있어요.
네, 여기는 어차피 횟감으로 먹을 것이 아닌 게 그냥 아낌없이 날려줘요 이렇게. 내가 봤는데 형님 실수하거나 할 때 핑계 바로바로 대요. 그러니까. 야, 원래는 아유 됐어요 형님 그냥 다 잘라버려요. 피우는 게 밀어버려 그냥. 아 이게 지금 야 필레 이렇게 두고 이거 이제 우리 아 나는 약 먹었더니 몽롱해서 아 진짜? 형님 좀 쉬세요 쉬세요. 그럼 아, 우리 형님 남았어요. 형님 형님 고둥 일단 넣어주세요. 자 고둥 자 요거는 일반 소라고 요거는 또 와 보말 근데 이렇게 큰 보말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요만한 보말이 있소이다. 아 있어요? 진짜로 아 있어요. 그렇구나. 요것도 넣어주겠어. 에야 이게 나팔고둥이 어렸을 때는 요렇게 영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요렇게 색깔이 진해집니다. 나팔고둥을 껍데기만 팔기도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 89,000원이더라고요 와 진짜로 뉴질랜드 당근마켓에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아주 푹 삶아줄게요. 삶아주는 동안 또 우리 아 또 뱃집 했잖아. 조박형이요 돌기형이요 딸기 마시고 바나나 마시고 옷을 본게 바나나예요. 걔네 근데 등 말고 혹시 여기 앞에서부터 쭉 깔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가야 돼. 오 라삭 오 와이 자 이렇게 해서 갈비대 원래 요거 안 해주면 많이 날려 먹소이다. 칼 뒤로. 어 아, 역시. 뭐 먹을 게. 나랑 틀린 게 뭐예요? 똑같이. 아이고 뭐야 뼈 아니에요? 아, 뭐야? 가운데 척추뼈가 엄청 아, 척추뼈. 세네. 이건 잘라주도록 하겠어. 형님 용치놀래미보다 작아졌는데. 손질하기 전에 보면 두 배 이상 뼈 구조가 진오래미 구조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지. 원래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40세 넘어가면 이게 참 변명들이 많아. 이거 봐 여기 가시가. 이야 이제 살벌하긴 하다. 자 이것도 뼈를 이렇게 싹 날려주게 되면 용치보다 작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필렛 다 떴고 자 이제 요거를 튀김가루 해가지고 싹 튀기면은 피치앤칩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뉴질랜드 가장 유명한 튀김가루 치킨가루. 자 그래서 요거 끓이면은 다 같이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소라를 30분 정도 삶아줬거든요. 자 이제 턴오프하고 찬물로 식혀줄게요. 워터야 맞아. 이렇게 식혀주면 얘네들이 응축을 하는데 그때 바로 빼주면 되지요. 젓가락으로 꾹 누르고.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라를 돌려야 됩니다. 젓가락을 돌리면 안 돼요. 내장을 빼고 먹어야 됩니다.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그렇지. 많이 먹으면은 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빼줘야 돼요. 안 뜨거워요? 아 뜨거워. 나팔고동 같은 경우에는 독샘이 있어. 오 여기 가르면 독샘이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르면 요게 독샘 같은데. 형님 이거 찍기 전에 자신있게 뭐가 독샘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요게 독샘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큰 거 한번 까면 나올 거죠. 아 좋아 좋아. 이거요? 어 뭐 이거 쌌냐. 쌌냐. 우와 이 씨야 봐라 여기 있네. 이거예요? 오, 야. 아, 뭐, 롤. 야, 뭘, 뭐, 뭐, 날기 바로 그냥. 요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살이 날 수가 있어요. 형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요거 생김새 한번 보고 싶어요. 얘는 여러분 깊숙이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 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고 망치 있습니다, 전. 제주도 캠핑샵 가서 사왔습니다. 와. 먹지 말자.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다 이제 뺄 수 있어요? 야 이거 오 뽑았어요. 아 얘는 소라가 아니라 고둥이 맞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했거든요. 여기는 나팔고둥이랑 일반 소라 그리고 보말 요거는요 튀기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가루에 저거를 버무리기 전에 식용유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너너너너너 그 다음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데우는 동안 튀김가루 넣으세요. 들어가라. 백감 들어갑니다.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오. 밀밀하게 넣는다 너. 형님 거 하나 만드세요. 형님 순발력. 야 거기 가불어. 뉴질랜드 넣는 거 한번 들어보시오. 이게 뜸 들이면 큰일 나요. 흔들어주면 됩니다. 오~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바로 튀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을 달구는 동안 요거를 먼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나팔고동입니다 여러분. 나팔고동 이야 냄새 장난 아니에요? 좋아. 거짓말 국내 좀 비슷한 냄새네. 우와 진짜 냄새 치킨 진짜. 냄새나. 야, 그 뭐식이냐? 좋아. 아, 우리 빠도연이 맡아야죠. 아, 진짜 이거는 회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회로 드셔보셨어요? 회로 먹어봤죠. 어때요? 바로 소주를 부르는 맛. 와. 자, 여러분 이제 다 달궈졌거든요. 넣어주세요. 자, 오. 지렸다, 지렸어. 야. 근데 이 피치앤치스가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소? 잘못 만들었어. 조졌네. 아 진짜 왜요? 약간 반죽 느낌으로 튀김옷이 좀 맛있게 돼야. 맞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빵가루 해서 하는 느낌이 거의 피치앤칩스예요. 다시 하시죠. 아니 싫어요. 지금 새벽 1시예요 저희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다른 건 내 차러 가야 됩니다. 오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담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배룩.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가시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류질로 잡은 녀석들로 요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시앤칩스가 딱 네 조각 있거든요. 하나씩 드셔볼까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먹은 피시앤칩스랑 비교를 해주세요. 해주겠어. 데려가시오! 자, 제가 또 칠리소스를 이렇게 장만해 왔거든요. 투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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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야, 이러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바삭바삭하고 필렛이 너무 잘 떠져가지고. 잘못 찍었어. 초량 찍었네. 추베르? 맛있다. 우리 엊그저께 피시앤칩스인가 먹었었다니까. 네, 저희가 밖에서 먹었었거든요. 그거 봐, 더 맛있다. 아, 진짜요? 진짜. 전 그게 더 맛있었어. 나도 그게 더 맛있었어. 근데 맛있네, 여러분. 되게 담백하고. 이게 치킨튀김 가루가 아니었으면 조금 맛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치킨튀김 가루 자체에 간이 배어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라의 칩스 먹어볼게요. 초장 찍어요, 튀김인데? 소라는 초장이지. 어때요? 칠리가 났어. 칠리 먹어볼게요. 추베르? 피시앤칩스보다 낫다. 훨씬 낫네. 이거 만들어서 파시오. 팔겠어. 소라가 여러분 여기 널려있거든요. 이제 뭐 홀리코리아님의 특급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홀리코리아님께 한마디 하세요, 형님. 아이고 고맙소. 조선에 오면 또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소. 또 재미없네. 너무하네. 아무가 엄격해 이렇게. 형님 여기서 재밌었잖아요. 더 빠그라 졌어요. 재미없는 캐릭터로 가요, 형님. 아 목이 타네. 아, 뭐 마실 거 없으니까. LMP 없어, LMP.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뉴질랜드의 유명한 탄산음료. 아니, 잠시만. 너무 광고처럼 들어가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광고면 채널 삭제합니다. 술은 아니죠? 아, 술은 아니에요. 완전 음료. 고맙습니다. 홀리코리아 화이팅! 어, 복숭아 아이스티에 탄산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이다랑 콜라만큼 간이 세진 않아요. 자, 이제 대망의 멸종위기 좀 먹어보겠습니다. 저 장 꼭 찍어가지고 슈베르뿅. 와, 이건 진짜다. 와. 와, 이거 진짜 녹는다. 약간 수육에 비계쪽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 소라의 그 쫀쫀함보다는 싹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나팔고등을 잡아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런 컨텐츠가 저는 정말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타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못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많이 먹으면 언제 여기서도 멸종위종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컨텐츠 아직 많이 찍을 예정이 있는데, 바다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 컨텐츠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뒤에 영상들이 아마 몇 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방이에요.